돌려돌려. 메뉴를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분기까지 치킨, 소곱창. 잠깐만 이제 두 개는 살짝 똑같이로 좀 해야지. 나도 괜찮아. 포장마차 해서 뭐. 아무튼 우리가 벌 주려고 복불복을 하자고 한 건 아니니까. 일단 복불복은 맞아요? 뭐가 돌리면 분기 나올 것 같아. 원망한 게 없어요. 안내민지기 가위바위보. 갑니다. 가라. 손이 줘. 야, 시청하면서. 야. 포항까지 와서 편의점. 그래도 분기는 아니다. GS 밑에 내려가면 그 별거 없던데. 편의점으로 가겠습니다. 옷도 맞춤 편의점에.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기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먹지 않을래? 진짜? 꽤 나오는데요? 명란 파스타를 시켰어요. 흑 바다 생일치를 시켰습니다. 이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 이 명란을 자주 먹었었는데요.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쇼미 합격 안 했습니다. 역시. 저 짜장면 한 입만.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대에서 이렇게 섞어 먹는 거. 하지만 또 크림이랑 짜장이랑 섞을 순 없으니까. 편견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 편견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음료수 협찬해 주셨는데요. 아쿠아 2%. 프레탁! 아유. 포항의 야경. 저희가 복불복을 한다고 그랬지 야식을 안 먹는다고 얘기하지. 술을 안 마신다고 하지. 그리고 복불복을 한다고 했지 술 마실 때도 한다고 하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여기 산책하면서 영상 보셨죠? 엄청 까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고프더라고. 맥주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슬쩍 들어왔다가 주문한 피자가 나왔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거 도우가. 이거 마치 프랑스와 한국의 절묘한 조화랄까? 어떤 점이요? 케스츄리잖아요. 케스츄리는 프랑스 거잖아요. 한국은요? 치즈가 늘어난다는 거? 죄송합니다. 마른사가 좋아. 조금 늦었어. 저 영상 편지 하나 남기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3kg 쪼였을 나이. 3kg 쪼였을 나이. 너 왜 그렇게 먹었니? 너 왜 그렇게 먹었어? 너 왜 대책 없이 먹었어? 왜 그랬어? 너의 뱃살을 봐. 너 왜 그랬어? 두 번째 안주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해줘야 돼. 축하합니다. 오. 지금 이런 영상으로 유명하신 분이 폭탄 소리를 놀랍다 그냥 진짜. 우와 불빛을 마신다. 불빛을 마신다. 마신다. 일본 선물만큼 마신다. 색깔부터 달라. 색깔이 쭉쭉 들어가. 쭉쭉 들어가 그냥 진짜.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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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는 아까 걸었던 데랑 반대쪽으로 걷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참고로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마스크를 잠깐 뺀 상태고요. 사람 있을 때 바로 쓸게요. 걱정 마시고. 야, 누가 씹었어 이거?
잘랐어. VAR 확인해 봐. Taking some time this referee's assistant flag comes to the rescue. There will be a review. The goal counts. 두고 여기 가서 중국 카메라 나올 때 너무 좋았어. 치우기 가요 이번. 그래. 치우기 계란. 어? 치우기 계란. 어떤 게임이죠? 이 계란을 깨지 않는 게임인데요. 원래는 이 계란 날 계란이지만 일단 간 게임 범은 간단해요. 여기 이제 뚜껑 있고.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라는 데인데 포항에 사는 군대 동기가 있어서 지금 멤버들은 숙소에서 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일어났는데 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호텔을 나왔고 택시! 죽도시장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가주시겠어요? 바로 여기 죽도시장에서 저희가 점심을 먹고 어제 그 팝판주 이모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구경사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고프죠? 배고프지? 떨려 떨려? 떨림파! 떨림파! 근데 아침 걸렸는데 두 번 기회 주면 안 돼요? 오늘은 3분의 1입니다. 남자답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기 시장음식 체인점 이렇게 깔끔하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건성이 표정으로 말해주겠다. 예스! 예스! 오호! 붕어빵도 있어. 자전거 뽑았던 경규의 속재 시장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경규의 소감을 한번. 사람이 실수는 한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두 번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편의점. 아 저는 자 맛있게 드세요. 한 입에 맛이 다 다르게. 당연히 순정이죠. 순정. 나는 한 입마다 맛. 사장님 환승기요. 하나는 진하게 좀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좋아 좋아. 상석이라고 이렇게 VIP석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울까봐 하나 더 줬다. 상어구에 상어. 상어래요. 진짜 상어. 족발같이 생겼어. 또 이렇게 또 마지막 소고기 이렇게 크리스피한 그중 역시 인서트 믿고 본 인서트. 회원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검은콩도예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포항역으로 이동할 건데요. 저희가 포항역에서 쑥갈을 다시 빌려가지고 보경사라는 절에 가서 단풍놀이를 하려고 가는데 일단 포항역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탈 건데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버스카드 4명이요 찍기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커밍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럴 줄 알았다. 예. 예.
주원아 넘어지지 마. 한번 넘어져 있어. 저기 저 위에 있는 거지. 올라가다 보면은 폭포가 있다 그래가지고 입장료를 낸 김에 폭포까지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네요. 저기 포스. 자, 있으세요? 저요? 저는 난 이쪽은 아닙니다. 극락교. 극락 한번 맛보시렵니까? 이쪽 세계로 가면 극락입니다. 폭포를 가겠습니다. 그쪽은 극락이신가요? 폭포 아무래도 도착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게 폭포인 것 같아요. 멀리서 찍는 거 아니에요? 저게 되게 작아 보이시지만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돌이 많이 크네 저기. 돌이 엄청 커요 저기. 깔깔깔깔깔깔. 진짜로 개신기하다. 스탠딩 에그. 저런 애들이 모여서 돌잔치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눈에서 흐르는 폭포만 보겠어. 흑흑흑. 락 페스티벌에 이제 락 낙석 주위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가 스탠딩 석이라는 뜻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락 페스티벌에서 낙석 주위라는 거는 스탠딩 석이다. 그러니까 앉지 마라 이런 느낌.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여기 가관이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다 그렇네요. 바로 돌아가? 다시 포항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산을 했더니 좀 피곤하군요. 간단하게 뭐를 좀 먹고 대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식사 룰렛 돌리기는 개인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킹 걸려라. 일식. 어? 알겠습니다. 이 정킹 걸려. 주저하면 안 돼 이거. 주저하면. 오. 아. 가자. 한 입만 없다 이런 거. 맞아. 교동도. 이제 한 번. 분기 나면 나가면 돼요. 갑니다. 끝! 잘못었다. 변호졌다. 해졌다. 그걸 안 돼야겠다. 맛있겠다. 물이라도 드세요. 이거 끝까지 이렇게 안 좋네. 안 먹어요. 아, 그냥 그러다. 이럴 거는 분기 걸리는 게 나았어. 진짜. 와인을 팔 줄 몰랐거든. 짠, 미하여. 여행이 끝났습니다. 놀고 왔는데 노는 게 힘들다. 마음이 편해. 힐링이 되었나요? 네. 재밌었나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 브이로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굿밤 하세요.